예. 너 외박할 거면 네 아빠 출근하거나 들어와.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. 알았어. 어디서 오는 거야? 에휴, 별걸 다. 행동 조심해. 괜히 호텔 같은 데 드나들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말고. 그렇다고 모텔을 드나들 순 없잖아. 아, 이거 농담 아니야, 이거사. 이쪽 동네 소문 잘못 나면 제대로 된 선짜리 가당키나 한 줄 알아? 에휴, 걱정도 팔자다, 정말. 재혼 안 할 거야? 아, 생각해본다며. 생각해봐야지. 늦기 전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려면.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해야지. 엄마, 어디 계룡남 없나? 계룡남? 개천에서 용난 남자. 아빠처럼. 뭐? 생각해보니까 엄마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. 괜히 그 명문간에 재벌간에 가서 눈치 보면서 막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무시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? 넌 내가 행복해 보이니? 행복까진 아니어도 살만한 거 아니야? 봐, 너 얼굴 쳐졌죠. 정말 계룡남을 알아봐? 재밌을 것 같아. 난데 오늘 케어 좀 받고 싶은데 언제 시간 돼?